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께서 65세 자원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그때 담임 목사인 저도 65세 자원 은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한 7년 전부터 후임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장로님들께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준비를 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후임 목사님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후임 목사님을 정하는 프로세스를 정하는 기간을 한 2년여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참 좋은 목사님인지를 찾는 일을 또 한 1년 동안 TF팀을 정해서 우리가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다섯 분의 후보자 중에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찾는 일을 진행을 해서 지난 4월에 청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분 목사님을 정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대표 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97.3%라는 압도적인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선한 목자교회 새 담임 목사님, 우리가 확정 지은 목사님을 최종적으로 구역 인사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년 뒤에 선한 목자교회 새 담임 목사님이 되실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나이가 42 되는 아주 젊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새롭게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될 김다위 목사님에 대한 소개 영상, 그리고 김다위 목사님의 인사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위 목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다희 목사는 아내 유경아 사모와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예솔양, 둘째 한솔군, 셋째 민솔군입니다. 김다희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대학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세인트폴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2021년 5월 듀크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김다희 목사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2003년 12월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2010년 4월 기독교 대한감리의 중앙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2011년 7월부터 미국 연합감리교회 중 가장 주목받고 부흥하는 교회 중 하나인 부활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부활의 교회 사역 중 캔사스 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다희 목사가 부임할 당시 캔사스 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는 많은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20명도 모이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부임 이후 8년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를 사랑으로 신실하게 세워 현재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였습니다. 김다희 목사는 불신자들과 다음 세대를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사명의 길을 신실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김다위 목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과연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일까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동시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난 8년간 조금이나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비전, With Jesus라는 그 비전을 계승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With Jesus의 그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With Next, 다음 세대를 또한 세우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With Neighbors, 우리 성남 지역과 또한 서울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웃들을 또한 이웃 교회들과 함께 하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품고 싶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With North, 바로 북한을 품고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With Nations,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과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